자, 드시죠. 아, 예, 예. 이거 결국 수리비로 저녁 사시는 셈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기, 여기 회 괜찮죠? 아, 참. 명함 보니까 봉사하는 의사회 계시더라고요. 좋은 일 하시나요? 뭘요? 해외 봉사도 많이 다니시죠? 예, 이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아, 예. 그거 신념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일 텐데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참 같은 의사로서 자상하게 돼요. 많이 힘드시죠? 예, 힘든 건 괜찮은데 일손이 좀 딸리긴 해요. 실은 이번에 들어온 것도 그것 때문인데 이 단기 봉사자들도 찾기 힘드네요. 저 한방도 도움이 되나요? 어이, 그럼요. 환자를 구하는 일에 양한방 구분이 있겠습니까? 그럼 저희도 갈게요. 아, 방금 오시도 안 돼요. 어디가? 아프리카요. 쉽게 내리실 결정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평생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아버님 어떠세요? 같이 하시면 좋은 일을 할 것 같은데 보람도 있고. 전 뭘 믿고 저렇게 막 나가? 아니 아프리카 뉴지 개이름이야? 아, 이번엔 안 돼. 확실하게 해야지. 이건 절대 주장한 게 아니야. 반박은 다르니까. 애미야, 그 아무래도 아버님, 저희 좋은 뜻으로 뭉친 기념으로 원샷 하기로 했어요. 자, 원샷! 아프리카 형제들을 위하여! 야야! 아니? 아버님, 아프리카 형제들을 위하여! 위하여! 아버님, 뭐 하세요? 아니, 나 이런 거 잘 못 마시는데, 이거. 며느님이 정말 아주 황통하시네요. 여장부십니다. 자, 원샷. 이 선생. 교관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개교기념일 며칠 안 남았어요? 예, 뭐 잘하고 있던데요. 예. 아, 드론은 봤어요? 예? 예, 대충 좋던데요. 아, 그래요? 어디 한번 해봐요. 예? 아, 한번 불러봐 봐요. 나도 궁금해서 그래. 아, 얼른. 아, 대충이라도. 대충... 뭐 이런 분위기.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 선생만 믿어요. 왜 또? 불안해서. 너 잘하고 있는 거지? 교감 선생님 무지하게 걱정하셔 지금. 참 걱정도 팔자다. 왜 그걸 오빠가 걱정하고 있어? 내가 너 소개시켰으니까 그러지. 만약에 잘못돼봐 그 책임이 고스란히 다 나한테 올 거 아니야. 아, 그러세요? 다시 쓴 거 들어봐도 돼? 맘대로 해. 연습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높은 정기
미쳤지. 저게 교과야? 저게 어떻게 교과야? 왜? 신나고 좋잖아. 요즘 애들한테는 저런 음악이 어울린다고. 누가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래? 교과를 만들라고, 교과를! 내가 왜 너한테 이런 일을 시켜서 이 고생인지 모르겠다. 내가 미친놈이다, 내가! 그럼 내가 고리타분한 교과나 만들면 만족하겠어? 그래, 바로 그거야. 고리타분, 어? 제발 고리타분한 걸 하나만 만들어, 어? 지금 이사장이랑 교장, 교감 다 이거 기다리고 있어. 너 내 말 잘 들어라. 네가 뭘 하고 싶은지 간에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바로 옆 학교 교관랑 비슷한 걸 하나만 만들어. 제발, 어? 왜 그래? 교관은 좀 세련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자꾸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이건 내 일이야. 그러니까 오빠는 빠져. 네 일? 이게 어떻게 네 일이야? 이거 내 일이야. 내 밥줄이 걸린 내 일이라고! 웃기고 있어. 봐주려고 그랬더니 끝이 없어 아주. 앞으로 내 일에 참견하지 마. 알았어? 야! 너 그거 안 돼! 절대 하지 마! 딴 거 해라! 어? 알았지, 신지야! 아니, 푸르기나 파소가 이게 어딨는 거야, 이게? 무슨 나라 이름이 이래, 이거? 에이씨, 보이도 안 해. 못해. 아, 내가 왜 해? 안 해. 그냥 생각해서 열불 나네, 정말. 아니 차수빈이 왜 다 밥 사주고 아프리카 봉사까지 내가 가야 돼? 내가 왜? 내가 왜? 나 안 해. 아버님. 어. 어. 너 마침 잘 왔다. 예, 그저 아프리카 말이다. 아버님도 연락 받으셨어요? 무슨 연락? 봉사하는 의사회에 청와대에서 오찬 모임 있다고 같이 참석해달래요. 뭐? 청와대?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겠지만 재밌겠죠? 안 그래도 청와대는 어떨까 궁금했는데 자세한 일정은 다시 얘기해 줄게요. 청와대? 네, 진행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 네, 기대하십시오. 이 선생이 이번에 교과 작곡자를 추천했다고? 예. 러시아에서 정통으로 작곡을 공부한 분을. 이민용 선생이라고 했나? 과목이 체육입니다, 이사장님. 오, 그래요. 기대가 커요. 개교 기념일날 멋진 교가 기대할게요. 어,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기대가 그대요, 기대가. 아씨, 어떡하지? 네? 어, 그래요. 기대가 커요. 개교 기념일날 멋진 교가 기대할게요. 할머니, 응? 이거 국 좀 더 주세요. 아, 그래. 북어국이라 이거 시원할 거다. 많이 먹어. 이거 건더기를 안 줬구나. 근데 오늘 네 개교기념일인데 오늘도 합격하냐? 개교기념 행사 있어요. 새로 만든 교과를 갖다 놔. 교과도 새로 만들어? 엄마는 청와대도 구경하고 좋겠다. 좋긴 하겠는데 나도 무지하게 떨리겠는데 대통령하고 같이 밥 먹으면? 자기도 좀 떨리지. 아, 밥 먹으러 간 건데 뭐가 떨리겠어. 뭐 벌 받으러 가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냐. 살다 별일이다만. 역시 가구들이 고급이네요. 카메라로 찍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오십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공사하는 의사회 부회장이신 이병구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온누리 의사회 문영수 회장님이십니다.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공사하는 의사회 신원석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한약협회 권병창 원장님이십니다. 예. 봉사하는 의사회 방용욱 박사님이십니다. 한약협회 이순재 원장님이십니다. 아유 참 연로하신데 봉사활동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십니다. 예, 아유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역시 한약협회 회원이신 박혜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생각보다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예 칭찬이죠.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혈색이 위장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맞아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나중에 저희 병원에 한번 들르세요. 특별히 돈 안 받고 침나드릴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또 딴소리 하실라 명함 꼭 좀 받아놓죠. 정현이! 시끼를! 미친 게 오늘따라 왜 저래? 상대하나? 아, 교장입니다. 오늘 새로운 교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각 학급에서는 TV를 켜주세요. 지금 당장 교무실로 오시라는데요? 근육통이 좀 있으시다니까 목천유랑 제철초 좀 추가하고요. 여기. 그거 청와대에서 가져오신 볼펜 아니에요? 어? 근데 그렇게 막 쓰셔도 돼요? 아깝다. 뭐가? 볼펜인데. 하이 파이팅 장미꽃 꽃이 몹시 하이 파이팅.